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안면도입니다. 안면도의 안면암이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안면도가 이제 태안이거든요. 태안 쪽이랑 평택 쪽을 다니면서 여행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다 왔던 곳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곳 중에서는 영상에 이미 담았던 곳도 있는데 이렇게 와보게 된 거는 사실 요 카메라 때문이죠. 요거 카메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 여기어때, 그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플랫폼이죠. 여기어때에서 그 제휴하는 블랙, 여기어때 블랙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에서 주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고요. 이제 여기어때 블랙에서는 이렇게 필름 카메라를 이제 각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여행을 직접 담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요 필름 카메라를 촬영을 하는 그런 걸 해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이번 제가 오랜만에 필름 카메라를 잡아봤어요. 어떻게 촬영이 나올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마치 토이 카메라 같은 작은 장난감 카메라인데 뭐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을 나올 계획이 막 특별한 건 아니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나왔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요거랑 함께 한번 촬영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내돈내산입니다. 여기어때에서 카메라를 지원해준 거 외에는 여행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전부 내돈내산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여기어때 블랙 카메라와 함께 여행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은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네, 겨울바다인데다가 밤이라서 사람은 없네요. 네, 잠깐 들렸어요, 꽃지는. 그래도 어쨌든 안면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니까 눈두장은 좀 찍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두워서 뭐 보이세요? 사실 제가 오늘 필름 카메라를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어두우면 필름 카메라를 촬영을 해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찍힐지 뭐 감도 안 잡힙니다, 사실은.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서는 디지털로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필름으로 찍으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게다가 겨울에 뭐 해변은 수영 잘 안 하시잖아요, 추운데.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지금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무척이나 궁금해지긴 하네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예쁜 조명을 깔아놓고 저 멀리도 반짝반짝 조명이 보이죠. 영상이 잘 안 잡힐 텐데 이런 데를 이제 걷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변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작게나마 이렇게 해변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 놔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명 색깔도 살짝 바뀌는 게 다른 분위기 있고 좋죠. 실제로 여기 그 꽃지 공원이 따로 있었는데 꽃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받고 입장을 하는 곳이었나 봐요. 근데 현재는 운영이 되는 것 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철문으로 크게 막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간이라서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 운영을 지금 안 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요거 가까이서 보니까 물이네요. 독특하게 물의 조명 색깔이 바뀌면서 오, 그럴싸한데요. 이름 있네. 인피니티 스튜디오. 이거 만조 수위 바닷물과 만날 때, 그 인피니티, 물과 일직선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밤이라 잘 모르겠다. 그냥 이쁜 그런 장소입니다.
오프닝 촬영을 했던 안면암입니다. 여기 이제 입구 쪽이죠. 안면암은 이제 안면도에 있어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바다를 볼 수 있는데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뻘입니다. 촬영하는 건 이제 11월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일요일이고 여기가 이제 서해잖아요. 안면도니까 태안 쪽이고.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서해에서 몇 안 되는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지금 일출 시간이 7시 36분인데 지금 7시 딱 30분이거든요. 그래서 6분 후면은 해가 뜰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살짝 구름이 껴서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둘러보죠. 진짜 오랜만에 와요 여기도. 일단은 안면암도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찰입니다. 불교 사찰이고요. 암자라고 하죠 이런 걸 보통. 근데 암자치고는 규모가 꽤 큽니다. 이렇게 거대한 탑도 있고요. 이 거대한 건물 2층이 이제 대웅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사찰과는 확실히 건물 형태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렇게 오래된 사찰은 아니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보면은 바로 갯벌로 닿을 수가 있죠. 해 뜰 것 같다, 그쵸? 야, 이렇게 대크길도 있네 옆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바람 분다. 자, 와, 대크길 쪽으로 내려왔어요. 와, 뭔가 탁 트인 경치를 볼 수 있죠. 썰물인 게 좀 아쉽지만 서해니까요. 그리고 저기서 해가 지금 뜨는 것 같은, 사실 어느 정도 떠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아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릴 것 같더라니. 야, 그래도 뭐 꽤나 그럴싸하죠, 그쵸? 아, 이렇게 바다 구경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 구름이 많이 낀 게 역시 아쉽다. 일부러 새벽까지 달려왔는데 그래도 뭔가 쫙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 그쵸? 아, 멋있네요. 잠깐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앞서 소개했던 요 카메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기 어때 블랙에서 제공하는 카메라고요. 인스타그램 등의 이벤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신청했는데 잘 뽑혔어요. 이렇게 생긴 카메라고요. 필름 카메라예요. 그리고 뭐 줌이나 이런 기능은 없고 앞에 이 스위치를 통해서 플래시를 켜거나 끌 수만 있습니다. 이렇게 레그 다이얼 쫙쫙쫙쫙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촬영하는 카메라 오랜만에들 보시죠. 요즘 일회용 카메라를 제외한다면은 사실상 필름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전문가들 외에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감성을 생각하시는 분들 불편합니다. 이거 카메라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줌이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카메라에 비하면 사용이 다소 좀 까다로운 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감수성 사진을 찍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물들을 제가 같이 영상에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실지 궁금합니다. 네, 안면암에서 일출 봤습니다. 앞서 꼬찌 해수욕장이랑 같이 한번 안면도 모습들 보여드렸는데 뭐 안면도에서 계속 여러 장소를 촬영할 건 아니고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이벤트성으로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햇볕이 좀 잘 안 보인 건 햇빛이 잘 안 보인 거는 좀 아쉽긴 하죠. 일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인데요. 뭐 구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뭐 멋진 서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보죠.
네, 태안에서 평택으로 넘어왔습니다. 안면도에서 붕 달렸어요. 여기는 그 평택의 소풍정원이란 곳이고요. 주차장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둘러보니까 캠핑장이랑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풍정원. 사실 여기도 이제 꽃 피고 뭐 예쁜 그런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 오면 사실 얼마나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풍정원은 여러 가지 테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연꽃정원이라든지 중앙연못, 뭐 그 외에 습지 지역도 있는 것 같고 캠핑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테마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완연한 겨울은 아니죠. 제가 11월 막주거든요. 지금 11월 막주 일요일인데 완전 겨울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막 완전히 가시가 앙상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좀 가을 분위기가 조금 남아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이렇게 주변에 걸을만한 그런 산책로가 많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문한 11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 산책로를 만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또 연못을 끼고 데크길이 추가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이죠. 마치 열차 레일을 깔고 그 위에 나무를 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 이렇게 직접 만드는 모습은 또 처음 봤네요. 나중에 되면은 뭐 아마 영상을 보시는 지금쯤이면 아, 여기도 다 완공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와, 이렇게 멋진 길 따라서 걷는 것도 괜찮네요. 이쪽이 완공되면은 좀 더 멋진 길이 되겠죠. 네, 저는 뭐 소풍정원이라고 해서 뭐 소풍을 위한 장소인가 이름만 듣고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일단 간단하게 그 연못을 끼고 있는 이런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의 경치를 보니까 계절별로 보여지는 경치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벚꽃 같은 나무도 좀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보이는 게 특히 이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봄 시즌 이제 봄 시즌에 보시고 계실 텐데 봄에 오신다면 지금 보시는 그런 겨울 느낌은 분명히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곳들은 보통 이제 봄, 가을에 이쁘겠죠. 제가 지금 또 이렇게 꽃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꽃이 안 핀 건 아니거든요. 안 핀 건 아닌 건데 뭐 거의 다 죽어 있다. 지금은 뭐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멋진 경치를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공원들이나 아니면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많이 타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겨울에 왔을 때 장점은 역시나 이제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한적하게 날은 좀 춥지만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야, 날씨도 추운데 오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침 수영을 나왔습니다. 뭐 밥 먹으러 오겠죠. 여기 오리 진짜 많다. 저 멀리까지 보면은 정말 많은 수의 오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그냥 오리들만 둥둥 떠다니는 게 이렇게 또 괜히 또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봄 시즌에 제가 전화번부터 계속 가을 영상만 보여드리고 있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봄에 보는 가을 느낌도 꽤 괜찮지 않나요? 일본 영상을 너무 길게 뽑다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꼬이긴 했어요. 게다가 또 제가 봄에는 이제 곧 뭐 지금 아마 영상 촬영차 베트남에 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또 4월부터는 또 이제 제가 베트남 영상을 올리게 될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참 나도 계절에 잘 못 맞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어찌 하겠습니까. 좀 감안해서 봐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걷다 보면 이런 장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주변에 이렇게 이런 거 동글동글한 요거 하나하나가 다 조명이겠죠? 그래서 아마 또 이게 저녁 때 오면은 지금 보시는 경치와는 다소 다른 경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전 10시거든요. 오전 10시 아침에 와서 또 봐도 뭐 괜찮아요. 근데 또 밤에 오면은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사실 뭐 아시다시피 밤에 여행을 그렇게 막 다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언제 또 여기를 밤에 오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와보고 싶기는 하네요. 야, 여기 소풍정원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꽃피는 계절이 되면 사람이 많이 몰리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올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런 11월의 가을 경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산책하기엔 정말 좋았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택의 마지막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여기는 평택의 중앙시장 근처입니다. 송탄 쪽이고요. 여기 이제 송탄에 미군부대 있잖아요. 미군부대 바로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예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적 있는데 뭐 그때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잠깐 보여드릴 거기는 해요. 여기서 밥 먹고 좀 가고 여기서 이제 좀 마지막 촬영을 하면 어떨까.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여기가 이제 송탄 관광특구라고 해가지고 미군부대 앞이다 보니까 좀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아무래도 여기는 일반적인 장소는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촬영이 유의할 필요는 있겠죠. 특히나 이제 바로 이제 중앙시장 인근에 그 미군부대가 있잖아요. 미군부대 앞쪽은 촬영이 안 됩니다. 군대 앞은 촬영이 안 되니까 잘 피해서 촬영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언덕을 내려가면 바로 이제 미군부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피해가지고 촬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가 송탄 관광특구의 입구입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 등 뒤쪽이 바로 군부대예요. 그래서 촬영이 안 되죠. 거기는 보시면은 오, 예전에 왔을 때랑 뭔가 좀 느낌이 다르네요. 이런 등도 생겼고 확실히 몇 년 만에 오는 거라서 그런지 달라 보이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판들 보시면은 느낌 오시죠? 다 영어로 네, 간판들이 기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한국인데 한국 느낌이 아니에요. 예전에 동두천에서도 그 미군부대 근처에 이런 분위기의 장소를 봤었잖아요. 여기가 좀 더 규모가 큰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기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와서 즐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긴 하죠. 몇 년 만이에요. 가게들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미군부대 앞이라고 이제 미국 음식만 파는 건 아니고 뭐 케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남아 음식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다문화 거리 같은 느낌도 좀 들곤 하죠. 뭐 실제로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불어서 일부 그런 클럽이라든지 술집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판에 써 있어요. 앞쪽에 문에 한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게 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구경을 즐기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런 특징사항도 있어요. 자, 이제 슬슬 밥 먹으러 가야겠네요. 보통 가게들이 11시부터였는데 지금 거진 한 5분 남았으니까 식사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아침 11시임에도 아직 열지 않은 가게들도 꽤 있습니다. 요 골목 자체가 이제 술집들 많고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국인 출입 금지업소 이런 것도 써있죠.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가게들이 많은데 전 여기서 한번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빅터스 BBQ. 뭐 BBQ 전문점이겠죠. 뭐 브리스켓이라든지 아니면은 풀드포크 이런 걸 파는 곳인데 뭐 한번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그 요기어때 블랙 요기어때 블랙 카메라로 그 태안부터 평택까지 간단하게 여행을 둘러봤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뭔가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사진 촬영도 좀 하고 예전에 가봤던 곳도 다시 한번 가보면서 이것저것 뭐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계기가 있으면 또 한 번씩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랜만에 왔는데 꽤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곳들은 제가 이미 영상에 다뤘던 곳도 있었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지 않았나, 일요일을 즐겁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